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 법칙은 특별할 것도 없고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익히 들어봤던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변명과 핑계만이 길 뿐이죠. 아직도 인생을 잘 살게 해줄 특별한 인생 법칙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신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 인생 법칙만 따라하면 됩니다. 단순 명쾌하게 사는 인생의 진리. 이대로만 하고 살면 더 이상의 걱정과 후회는 없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단순 명쾌하게 사는 인생의 진리. 첫 번째,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이 말을 당사자에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알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게 분명하거든요. 말할까 말까 고민스러울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꼭 그 주둥아리를 참지 못하고 놀려대서 평지풍파를 기어코 일으키고 맙니다. 해서 안 될 말인지 아닌지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다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서 당사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다섯 살 아이만도 못한 미성숙한 인간이라는 점을 잊으셔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말할까 말까 고민스러울 때는 말하지 말고 마음속에 담긴 그 말조차 잊어버리면 지구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단순 명쾌하게 사는 인생의 진리. 두 번째,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주고 싶은 마음도 가득하고 또 반대로 그걸 주자니 돈이 들기도 하고 애지중지 보관했던 물건이었다면 작별이 아쉬울 수도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두 눈 질끈 감고 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그 물건이 상대방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나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내 마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임이 길어져 타이밍을 놓치면 그 예쁜 마음이 상대방에게 뜬금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타이밍을 놓쳤으니까요. 그러니 줄까 말까 망설이게 될 때는 바로 그때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 명쾌하게 사는 인생의 진리. 세 번째,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갖고 싶은 것이 눈에 들어오면 사고 싶어서 아주 그냥 오금이 저립니다. 똑같은 물건이 세상에 지천으로 넘쳐나는데도 길게 망설이다가 영영 못 살 것 같은 조바심에 애간장이 타고 혀도 바짝바짝 마르기까지 합니다. 사고 싶어서 마음이 심하게 일렁거림에도 사지 못하는 것은 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는 배우자에게 허락을 받느니 차라리 사고 싶은 거 그냥 확 사버리고 용서를 받는 게 빠르다고 말하지만 살까 말까 서성거리게 될 때는 사지 않는 것이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걸 또 샀다가는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후회할 게 뻔합니다. 단순 명쾌하게 사는 인생의 진리. 네 번째,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어딘가를 가고 싶어 엉덩이가 들썩거릴 때는 망설이지 말고 가는 것이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남은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 없는 사이에 밥이라도 챙겨 먹을 수 있을까?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잘 갔다 올지 또 집에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은 아예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집을 비워서 자기 세상 만났다고 만세를 부를지도 모를 일입니다. 배달 음식도 지천에 널렸고 또 만에 하나 며칠 굶는다고 해서 목숨이 오가는 것도 아닙니다. 떠난 뒤에도 집에 일이 걱정돼서 수시로 전화를 거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내 몸이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만 집중해서 즐기는 것이 인생을 홀가분하게 가볍게 사는 비결입니다. 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십니까? 단순 명쾌하게 사는 인생의 진리. 마지막 다섯 번째,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이 다섯 번째 진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녁까지 다 먹고 났는데 야식과 함께 맥주 한 잔이 생각납니다. 체중 조절에 신경 쓰고 있는 중인데
설탕 듬뿍 발라놓은 도넛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떡볶이만큼 혈당에 해로운 것이 없다는데 떡볶이가 자꾸 눈에 아른거립니다. 탄수화물이 그렇게 나쁘다는데 라면이 왜 이렇게 땡기는지 말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참기 힘든 것이 먹고 싶은 음식 생각났는데 억누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이어트에서 실패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 자신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지만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입안에서 이미 침이 듬뿍 고여 있더라도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먹고 나서 채 5분도 되지 않아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느니 허벅지를 꼬집는 한이 있더라도 혀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유혹을 참으며 고비를 넘기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마치 우스갯처럼 전해지는 말들이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갈리죠. 인생을 갈리게 하는 선택이라고 꼭 일생일대 단 한 번뿐인 엄청난 큰 선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선택들이 우리 인생을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선택 앞에서 최선의 길을 택하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의 걱정과 후회, 반성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